빛과 인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On behalf of the Nobel Assembly at Karolinska Institutet,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introduce the 2017 Nobel laureates in physiology or medicine, Jeffrey Hall, Michael Rosbach, and Michael Young. They have received this year's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for their discoveries of molecular mechanisms controlling the circadian rhythm. Professor Hall. 서카디안 리듬은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 세포 안에 24시간을 주기로 생리 현상을 주관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건데요. 이 유전자는 호르몬 분비를 비롯해 수면, 체온, 신진대사 전반과 시계 태엽처럼 얽혀 있어 일정한 생체 리듬을 만듭니다. 그 빛이 들어오는 그 사인에 의해서 유전자들이 움직여지기 시작을 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인에 의해서 또 유전자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는 낮과 밤의 그 24시간 리듬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유전자 수준에서 찾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어떤 빛공해 요소가 있을까요? 아동복 공방을 운영하는 워킹맘 윤지설 씨. 낮에는 강사로, 저녁에는 엄마이자 아내로 밤낮 없이 바쁜 매일을 보내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애들이 항상 하원을 공방 앞에서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정리하고 그러고 집에 가고 있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잠에 드는 건 어둠이 내려앉고도 약 6시간 후. 태양빛이 사라진 이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인공조명입니다. 뒤에 차 오는지 잘 봐야 돼? 차 오니까 빛이 난데? 뒤에서 차 오면 빛 보이잖아. 만지면 안 돼.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녁을 즐길 수 있는 건 분명 전구의 발명덕이죠. 하늘 봐봐, 강우야. 별똥별 있나, 엄마? 별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안 떨어져. 안 보여, 그치? 안 보여.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조명기구가 없는 곳은 거의 없을 텐데요. 실제 사용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유통된 조명기기는 243억 개. 게다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빛 공해를 일으키는 요소에는 먼저 분집된 빛이 있습니다. 밀집된 빛이 시각적 혼란을 일으키죠.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빛을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눈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또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강한 광고물 등은 눈부심을 유발해 사고의 원인이 되고 하늘로 새는 조명은 천체 관측과 동물의 이동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윤지설 씨 가정을 통해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된 빛 공해 요소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침입광, 창문 등을 통해 새어 들어오는 외부의 조명입니다. 지금 복도의 센서등 같아요. 윤지설 씨는 안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조명 때문에 매일 잠을 설친다고 했는데요. 새벽엔 또 그렇고요. 뭐 사람 오가는 센서 등은 계속 켜지잖아요. 사람 오갈 때마다 켜지는 것 같아요. 잠들만 했을 때 눈앞에 갑자기 빛이 타고 오면 아무래도 잠이 좀 깨져. 그러고 나면 또 한동안 잠도 잘 안 오고요. 사람들이 오갈 때마다 켜지는 조명 때문에 불면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윤지설 씨. 심할 땐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침입광이 새벽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 3, 4시까지 잠 못 잘 때도 있어요. 켜져 있으면 아예 켜져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겠는데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안대로 때우는 것이 일상인데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윤지설 씨처럼 원치 않는 빚 공해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점들이 밀집한 상업지역은 인공조명의 사용이 많고 군집돼 있어 빚 공해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인데요. 실제로 상업지역의 빚 공해는 어느 정도일지 조명연구원과 함께 조명 밝기를 측정해봤습니다. 광고 조명 같은 경우는 휘도를 측정합니다. 휘도 같은 경우는 그 간판의 자체의 밝기입니다. 이 표면에 어느 정도 빛의 양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휘도이고 여러 개 상점들이 좀 밀집하다 보니까 간판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간판들 내에서도 좀 경쟁을 하게 되고 내 조명이 더 밝아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좀 여기에는 좀 과다한 조명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측정된 휘도는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조형이라고 해서 이제 조명원 자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채널레터 글씨 자체에만 조명이 발광하고 있는 채널레터형 조명이 여기도 이제 두 가지 혼합되어 있는 광고 조명입니다. 그래서 그 외조형 같은 경우 같은 결과값이 65,610 캔델라 퍼 스퀘어미터로 1000 기준 대비 매우 높은 그런 광고 조명입니다. 조절을 해서 밑으로 하향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관리가 돼야 좀 빛 공해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빛 공해가 심한 지역은 2012년 제정된 빛 공해 방지법으로 우선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인공 조명을 규제한다는 오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남용되고 오용되던 인공 조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 조명과 건물 옥외 조명에 적합한 과학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조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농경지, 주거지, 상업지 등 지역을 특징별로 나누고 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명 밝기를 규정했습니다. CI 빛공해 기준은 과학적 실험, 객관적 자료, 충분히 검토되고 타당된 자료를 만들어서 이루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준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법규의 값도 굉장히 과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준이 된 국제조명위원회의 지침을 보면 구역을 나눠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사람들의 불편과 보행 위험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조명 설비 방법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정책을 통해 빛 공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는 빛 공해 저감 노력. 정책의 변화와 동시에 민간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복잡한 도심 속에 자리한 이곳은 후지 유치원입니다. 가운데가 뻥 뚫린 타원형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도넛 유치원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데요. 이 유치원은 자연광을 조명으로 삼았습니다. 遠くにはないですけど人がいろいろ動いてるのがお互いに見える。 당연히 가라스다가라 向こう見えるの 동시에 빛도 많이 受けますよね. 자연광이 잘 들도록 건물을 설계하고 조명을 최소한으로 사용했는데 전체가 유리로 된 현관문 덕분에 문을 닫아도 언제나 자연 조명이 유치원 안쪽까지 닿게 됩니다. 木と一緒に育つ子供たちだと思ってください。みんな光が大好きですね。この光が明るさを保つとともに子供たちも心もこう外に向けるというかオープンな気持ちにさせて様々な発想や様々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生まれてきます。 유치원 밖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은 나무 그늘 외에는 인공적인 가림막이 전혀 없어서 언제나 햇빛과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옥상에는 재미있는 장치가 있는데요. 옥상 곳곳에 자리한 독특한 구조물, 바로 천창입니다. 하늘을 향해 난 창문 덕분에 햇빛이 닿기 어려운 건물 깊숙한 곳도 자연광이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주주의의 照明っていうのは 기본적으로 ほとんど いらない. どうしても困るところだけ ちょっとつければいいと そういうふうな照明になってます. で照明は大体電球 3つに対して 1個紐が下がってですね ボタンをこう壁につけてあって これピタッと押すと バーンと部屋が明るくなるでしょ. だって本当は部屋全部明るくする必要ないんですよ. 건축 단계에서부터 조명의 설비를 고민하고 자연광의 적절한 활용으로 불필요한 조명의 사용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조명은 우리가 사물의 색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술관의 조명은 작품의 색감과 디테일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명 환경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기준 삼는 것이 자연광입니다. 자연광 아래서 볼 때와 같이 색을 왜곡하지 않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조명이 필수 조건인데요. Leuchtenden Farben der mittelalterlichen Malerei. Ich finde die Präsentation, wenn Sie mich jetzt ansprechen, auf diesen Raum sehr, sehr schön, sehr gelungen. Auch die Beleuchtung, diese indirekte Beleuchtung, gefällt mir persönlich besser als Spotlights auf die Bilder. Und ich finde es einfach so sehr gelungen, wie Sie es hier gelöst haben. Ja, die Beleuchtung finde ich sehr wichtig, weil man will das Bild gut sehen können. Man möchte einen guten Eindruck von den Farben, von der Komposition kriegen. Und dann ist es sehr wichtig, dass es gut beleuchtet wird, sodass man es auch gut sehen kann. Dann. 조명에는 색 표현이 얼마나 자연광과 유사한지 나타내는 연색성이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자연광과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미술관 등에서 사용되던 높은 연색성의 조명들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 매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됐죠. Ja, also das ideale Licht hätte natürlich ein paar Randbedingungen zu erfüllen. Ideal wäre es natürlich, wenn es genauso wäre wie unsere Sonne, ja, wie gut die Farbwiedergabe ist, durch diesen CRI-Index beschrieben. Da gibt es natürlich einerseits Licht, welches eine hohe Farbwiedergabe hat, mit einem Farbwiedergabeindex von größer als 90. Das ist immer dort notwendig, wo ich Farbunterscheidungen halt machen muss. 색의 표현력을 높이고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명. 자연의 빛은 어떤 원리로 구현되는 걸까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이제 간이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흰색빛은 모두가 똑같은 흰색빛은 아닙니다. 같은 흰색이라고 하더라도 자연광이 내는 흰색과 인공광이 내는 흰색은 이런 스펙트럼 차이로 명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태양을 먼저 측정해 보겠습니다. 중간 파장인 초록색이 가장 많은 태양광 스펙트럼. 일반적인 한국의 겨울 날씨인 경우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은 환경에서 일반 조명도 측정해 봤는데요. 예, 보시는 스펙트럼이 일반적인 가정이나 사무실에서의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에 비해 일반 조명은 블루라이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LED는 어떤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예, 보시는 스펙트럼은 자연광 LED가 적용된 스탠드 조명의 스펙트럼입니다. 즉, 태양광을 구현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밝기나 색감뿐 아니라 색의 파장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시광 영역대인 400에서 700나노대를 태양은 모두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태양광과 정확히 일치하는 수준까지는 도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조합을 찾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인간과 뭐 何千年何万年って付き合っているそういうことですから
太陽が上がっている時、そして火が燃えている時、その時にできる雰囲気っていうものを僕たちは人工の光を使ってもね、それを真似ているんですね。僕たちがやる今新しく光害を出さずにちゃんと効率が高いそういうライトアップをしようと思うと、すごく細かく繊細に光をコントロールする、制御する。